오늘 나갔을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남해상으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지금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감에 따라서 비는 오늘 오후에 모두 그치겠고 양도 많지는 않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내륙에 5에서 20mm, 남해안에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비의 양은 적어도 더위를 식히기에는 충분하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6도 정도 낮겠고요. 평년 기온도 4도 가량 밑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곧바로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3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창원과 거제 18도, 창녕과 밀양이 2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20도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이 22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데다가 안개도 짙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아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이후로 점점 더워지다가 일요일에 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